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국영수 부흥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기억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억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양처럼 양은 아버지 어디를 가는지 앞으로 어디를 갈 건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양의 방향성은 목자입니다.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가 안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흑암의 골짜기를 걸린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두려움이 생기는 비결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맞추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공부하는 순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루에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라는 아버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아버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자, 계속해서 국영수 부흥의 마가복음 10강입니다. 10강. 자, 예수님은 들어가셨다 할게요. 예수님은 뭐라고? 들어가셨다. 자, 들어가셨다가 뭐예요? 엔터. 그치? 엔터로 끝난댔죠. 엔터. 엔터는 뭐랬어? 엔터는 자동사 같은데 뭐라고? 타동사 같댔죠. 다가가다. 어프로치하고 엔터는. 자, 계속 쓰겠습니다. 지저스 뭐라고? 엔터. 자, 보이는 거 들어갈 때는 엔터야. 안 보이는 거 들어갈 때는 엔터 인투랬어요. 그죠? enter. 뭐 썼대? went into. 그지? 뭐라고? went into. 다른 말 또 하자. walk into. 걸어 들어갔으면 뭐야? 그렇지. 걸어 들어가 못 했어. 자, 발을 이렇게 집어넣어 들어갔으면 뭐야? 그럼 step into 해봐. step into. 자, 되게 많아. 가다라는 뜻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제발 하나만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해봐. step into. 들어와, 영훈아. step into here. step into here. walk into. 자, 아는 표현은 그만 쓰고 모르는 표현 계속 써야 된다. 해봐. step into. step into. 회당을 그냥 synagogue인데 그냥 더 church라고 하자. step into the church. 해봐. step into the church. 안에 있는데 어디 안에 있다니 지금? 가버나움 안에 있지? 그치? 해봐. Capernaum. 얘는 Capernaum. 어디 안에 있다고? Capernaum. 해봐. Capernaum. Capernaum. 자, 하는 거 해. 하는 거. 자, 계속해. 뭐라고? 자, 해봐. 시작. Jesus walk into. 자, Jesus walk into, step into. 시작. Jesus step into, walk into, went into, enter. 시작. Jesus step into, walk into, went into, enter. 자, 들어가다 뭐라고? Walk into, step into. 자, 지금 하면서 이런 단어도 다 외워놔야 돼. 오케이? 해봐. Step into. Step into. 자,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서울대를 들어갈 때 할 때 뭐 써? 그럴 때 이렇게 써요. I was. Admitted. 해봐. Admitted. 이렇게 쓰는 거야. 입학이 허가되다 할 때 쓰는 건요. I was admitted. 자, 이런 거 외워야겠죠. 이건 표현이 특별하니까 외워놔야 돼. I was admitt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SNU. I was admitted. 되게 웃긴 게 내가 알던 애들이 있는데 서울대 간에 있거든요. 서울대 법대 갔는데 얘가 서울대 법대 가서 신천지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안 나와 얘. 아버지가 너무 좋아했거든. 막 신천지 갔다고. 아버지 병원 원장님인데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 막 선생님 감사하다 그랬는데 서울대 법대 갔어. 근데 신천지 가서 아직도 안 나왔어. 그죠? 서울대 좋은 학교 아니야? 좋은 학교 아니야. 그러면 좋은 학교 아니에요. 좋은 학교 아니죠? 서울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야. 좋은 학교 아니야? 성경에서 좋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랬어요? 좋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선생님 좋다 뭐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좋은 거야. 그죠? 인간이 창조해서 가는 학교는 좋은 학교 아니야.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야. 자, 그럼 어떤 학교를 가야 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충풍선 학교. 자, 인생도 좋은 인생은 결국 뭐지? 그렇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많은 곳이야. 그게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그지? 말씀으로 만들었지. 그지? 그렇지. 좋은 인생 되려면 어떻게 돼? 말씀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 됐죠? 계속 갑니다. 그들은 놀라게 되었다. 전 이런 거 진짜 많이 봐요. 진짜.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그죠? 외국 유학 가서 MIT 갔거든요. 집에 안 와. 엄마 아빠 한국 살거든, 그죠? 한국 살아. 애 MIT 보냈어. 와, 안 와, 집에. 미국 살거든. 와, 안 와. 안 와. 애 10년에 한 번 봐. 자식이 아니야? 10년에 한 번 보다, 애를? 애를 10년에 한 번 봐요. 자식이 아니야? 아니지. 부모가 뭐야? 애를 강제로 떼어내는 거죠? 이거 안 좋아, 그죠? 저는 좋지 않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 외국 안 보내잖아요. 꼭 끼고 있잖아, 이렇게. 이거 좋지 않아. 가족들은 그냥 같이 사는 게 좋아. 같이 사는 게. 세상 어디 가도. 우리 가족 같은 사람 못 만난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못 만나. 그죠? 가족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끼리 같이 사는 거. 족장 중심적인 사회. 부족 국가로 돌아가자! 시족 국가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해. 자, 다시 가볼게. 뭐라? 예수님 들어가셨다. Jesus entered the church. 아니면 walk into the church.
step into the church. 그지? 그 다음에 회당은 또 temple 어디 안에 있어? In Capernaum. 그리고 주셨다. 주셨다 뭐라고? Gave. 그것의 멤버들에게 its members. 자, 어디까지 한 번이죠? 여기까지 원천 그죠? 여기까지. 해봐. 주셨다 그 멤버들에게. 됐죠? 어. 그 다음 뒤에 뭐 나와야 돼? 다 봐봐. 똑같죠? Gave its members a lesson about. 그지? 금방 나오잖아. 뭐라고? A lesson about. Lesson about. 그죠? Lesson about. 뭐였어? Lesson about the kingdom of God인데 여기는 about 안 써놨네? A lesson about. 안식일에 뭐야? On Sabbath. 뭐라고? 안식일에 뭐라고? Sabbath 해봐. Sabbath. Sabbath. 안 되면 어떻게 그냥? Sundays. 이거 Saturday evening이었죠? 원래 그죠? On Sundays. 지금 우리는 주일이니까 뭐야? On Sundays. 주일이 영어로 뭐라고? On Sundays. 주일이 영어로 뭐라고? On Sundays. 그죠? 우리는 closed on Sundays. 그죠? 주일은 쉽니다. 영어로 뭐야? 영어로. Closed on Sundays. 이렇게 쓰죠? Closed on Sundays. 됐죠? Gave its members a lesson.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레슨을 주셨단 뭐야? Gave its members a lesson about the kingdom of God on Sabbath.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다시 가볼게. 시작. 예수님 들어가셨다. Jesus step into 어디? The church. 어디 안에 있는? In Capernaum. 그리고 주셨다. 뭐라 주셨다? Gave its members. 그죠? 뭘 주셨어? A lesson about the kingdom of God on Sabbath.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랐다. 자, 놀라면은 뭘 보고 놀랄 때 집중이 있어 없어? 있어요. 아! 이러잖아, 그치? 놀랄 때 집중이 안 해. 아, 집중하죠. 안 해? 집중. 놀란 거 집중하잖아. 갑자기 아니 그거만 보지. 다른 거 봐. 막 귀신이 나와서 갑자기 귀신이 확 나왔어. 그러면 다른 거 봐. 귀신 봐. 귀신이 뻥치겠지. 이렇게 안 나는데. 뭐 이러면 집중하잖아. 그래서 놀랐다 하면 뒤에 반드시 S를 써야 돼요. 그리고 감정은 비동사로 표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놀랐다 해봐. Amazed at. Amazed at. 해봐. Amazed at. Amazed at. Happy at. Surprised at. Surprised. 해봐. 그들은 뭐야? They were. They were. They were. 과거 복수. 해봐. They were amazed at. They were. 그의 가르침에. His teaching. His teaching. 자, 예수님 항상 복 이거 capital H 써야 돼. 대문자가 영어로 뭐라고? Capital. Capital. 오케이? Capital H. His teaching. 또 하나죠. 하나님의 뭐야? 하나님의 뭐에 관한? 나라에 관한 뭐야? His teaching about the kingdom of God. 자, 얘들은 하나님한테 놀랬어? 안 놀랬어? 놀랐죠? 근데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그죠? 그럼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랑 따라가는 건 다른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랑 감정 받는 거랑 뭐야? 따라가는 건 다른 얘기다. 그래서 뭐랬어요? 은혜가 되려면 감동이 뭐가 돼야 돼? 행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감동이 행동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T도 뭐야? F도 은혜만 느끼기만 하고 생각만 하는 거지. 그치? 뭐가 돼야 돼? Action. 따라서 Action. Action. 그래서 성령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생각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있어요. 따라서 권능 받자.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행동할 때까지. 그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행동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 계속. 얼만큼 해야 돼? 될 때까지. 해봐. They were amazed. They were amazed. They're surprised. They're surprised. 자, 놀랐다. 자, 놀랐다 단어 뭐 있어요? 해봐. 놀랐다 단어. 아는 단어 계속 가보자. 뭐라고? Startle. Startle. 깜짝 놀랐다는데, startle은, 감정 형성을 안 써요. Surprised. Surprised. 또? 놀랐다. 좋아. Amazed. 이거 어려운 단어 막 나오네. 그죠? Astonished. 좋아. Astonished. Right. 또? 놀랐다. Surprise. Astonished. 또? Anastasia. Surprise. 해봐. Surprise. Amazed. Marvel. Marvel. 알잖아. Marvel 있잖아. Marvel. 그거. 그죠? 알죠? Marvel. 그거. Spider-Man. Marvel. Marvel. 해봐. Marvel. No, surprised, amazed, astonished, marveled at. 또 여기 써있어. Stunned. Stunned at. 해봐, stunned at. 자, 이런 걸 쓸 수 있다. 해봐, stunned at. Surprised at. Marveled at. 이렇게 애우면 이 중에 하나는 생각나겠지? 놀랐다. Surprised at. Surprised at. I was surprised at. They were surprised at his teaching. 해봐, they were surprised at his teaching. 자, 뭐뭐 해서 놀랐다는 뭐야? 그 다음 to를 써요, to를. 뭐뭐 했기 때문에 놀랐다. 그를 보았기 때문에 놀랐다? See him. See him.
자, 나는 그를 보았기 때문에 행복했다. 뭐예요? I'm happy to. Happy to. Nice to meet you가 내가 무슨 뜻을 했죠? Nice to meet you가? 너를 만났기 때문에야, 이게. 때문에. to가 때문에로 가는 거야. 때문에 좋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happy to meet you는 뭐야? Happy to meet you. 날 만나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Sad to meet you. Sad to. Depressed to meet you, man. Man, depressed to meet you. Hi, depressed to meet you. 너 만나서 happy to see you 안 하고 뭐야? Nice to see you 안 하고 뭐야? Depressed to see you, man. Get out of my life. 그죠? 이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영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장난할 때 sad to see you, man. Sad to see you. No, get the out. Right? 할 수 있겠지? 자,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여러 개 많지. 왜냐하면 뭐 있어요? Because도 있고 또 뭐도 있어? Owing. For. 아니에요. 그건 전치사. 'Because for' 그건 'owing to' 명사 나와야 되고 절이잖아. 절을 그가 주었다 그들에게, 그죠? 그가 주었다 그들에게. 이거 원천 크지? He gave them. He gave them. 'Because he gave them' 해봐. 'Because for'도 돼. 또 'as' 때문에 쓸 때 있어. 'as'도. 'as' 해봐. 'as' 뭐라? 대는 아니야. 대는 아니고. 자, 'because for as' 해봐. 에이고, 'because for as'. Because for us. Because 하고 for가 예, 그러니까 목적을 향한 왜냐하면은요. 왜냐하면 내가 걔를 사랑하기 위해 이런 거 있잖아. 목적일 때는 for를 써요. 목적일 때는 원인과 결과는 because를 쓰고 목적일 때는 for를 씁니다. 해봐. 왜냐하면 for. He gave them. The teaching. 똑같아. The teaching. 해봐. He gave them the teaching. So he gave the teaching about까지 가야지, 그지? He gave the teaching. 예수님은 teaching about the kingdom of God 썼어요, 그죠? The 뭐라고? The kingdom. of God.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알려줬지, 그지? How to live in the kingdom of God. 뭐라고? How to live in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뭐야? 그 가르침을 줬어. 그러니까 He gave them. 그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뭐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었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뭘 가르쳤어? 천국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쳤어. 완전히 달라, 두 개가. 그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국이 있어 없어? 왔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하는지 알려줬단 얘기야. How to live in the kingdom of God이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계속.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쭉 확장돼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게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 전체적인 이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 다 무슨 생각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걸로 가는 거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로 가니까 전체 그림을 잃어버려. 전체 그림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영광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뭐라? 우리를 뭐야? 창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뭐야? 그의 영광을 참미케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야. 어떻게 돼? 내가 구원받아서 내 인생에 하나님 능력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종지부를 찝은 게 십자가다, 이 얘기야.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계속 갈게요. 왜냐하면 그가 주었다. 여기까지 하나. 그치? He gave, 해봐. He gave them. The teaching about the kingdom of God. 아니 뭐야? Teaching about how to live in the kingdom of God. 뭐라고? How to live. How to live in the kingdom of God. 그분으로서 해봐. ST1. 자, 로서가 뭐라고? ST1. 해봐. ST1. 대통령으로서 뭐야? ST1. As the president. 목사로서 뭐야? ST1. 신자로서 뭐야? ST1. As the believer. Wife로서 뭐야? As the wife. 뭐야? 아들로서? As the son. 그치? ST1. 자, 신령한 권위를 가진. 신령한이 뭐지? 자, 권위 뭐야? 권위. 권위 두 개. Power. 아니면 authority. 해봐. Authority. 어떠하리. 권위 가지면 어떠하리. Authority. 좋아. 권위를 가진 뭐야? 신령한. Spiritual. 해도 되고. Spiritual authority. 해봐. Spiritual authority.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뭐야? 해봐. Divine. Divine authority. 해봐. Divine authority. 아니면 transcendent. Transcendent. 해봐. Transc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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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적이야. 초월적인. 해봐. Transcendent. Transcendent. 자, 단어 외우자. Transcendent. Transcendent. Divine. 해봐. Divine. Transcendent. Transcendent.
초월하는 이 뭐라고? Transc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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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hemeral. 해봐. Ephemeral. 어려운 단어일까요? Ephemeral. Ephemeral. 영원한. 영원한. 해봐. Ephemeral authority. 해봐. Ephemeral authority. Transcendent authority. Transcendent authority. 그지? 신령한 권위가 뭐라고? Transcendent authority. Divine authority. Spiritual authority. Ephemeral authority. 해봐. Ephemeral. 자, 이런 단어는 외국에도 들으면 어우 뭐 이래요. 이런 대로 해봐. Ephemeral. Everlasting, eternal authority, right? 자, 신령한 그분으로서, 그분으로서 뭐야? SD1, SD1. 가진이 뭐래서 가진. With, with. 자, 여기 원청구, 원청구 해봐, 시작. With the divine authority, 시작. With the divine authority, with divine authority. 자, 어떤 걸 가졌다고? 신령한 권위를 가졌어. 자, 영은, 영은, 육을 뭐야? 반드시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야. 뭐라고? 육적인 모든 문제는 다 뭐라고?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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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의, 자, 잘, 여러분, 영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 헷갈리지, 그치? 성경은 영을 뭐라 그래?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 영이 뭐라고? 영의 생각. 오케이? 어. 그러니까 영은 이게 아니오. 이게 아니오. 그치? 영은 뭐가 있다? 영에 뭐가 있어? 생각이 있고. 육은 뭐요? 그치. 육의 생각이 있어. 영육은 하나요. 오케이? 어. 생각이 잘못된 거야. 자, 아까 했죠? 생각이 어디서 왔다고? 셀프에서 온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어. 어디서 와야 돼? 생각은? 갓에서 와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뭐예요? 내 생각을 다 분석해 봐야 돼요. 맞는지 않는지.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그죠? 그게 말씀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는 분석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야. 그지? 이게 말씀에 합당하는가? 합당하지 않은가? 그죠? 어, 그럼 분석해보는 거예요. 어, 이렇게. 영원한 행복인가? 아닌가? 그 지금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이 생각 중에 육의 생각이 있어요. 그 육의 생각이 있으면 뭐야?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잃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틈을 내주지 말란 얘기는 항상 깨어! 근신하다! 깨어! 어디서 마귀가 들어오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내 생각을 분석하고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시간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의 권위는 달랐다. 뭐라고? 그의 권위는 달랐다. 뭐라고? 달랐다. Different. 앞에 써요. It's different from. 해봐. It's different from. From까지 외우랬죠. It's different from. 자, 그의 권위. 뭐야? His authority. His authority. His authority. His power. His power. His 뭐가 달랐다? His power야. 달랐다, 달랐다. 어. 여기서 달랐다라는 뜻은 뭡니까? 뭐랬지? 탁월했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탁월하게 다른 뭐랬지? 해봐. Distinguished, 시작. Distinguished. 튕기는 그녀는 탁월하였다. Distinguished, distinguished. 튕기는 그녀는 탁월하였다. Distinguished from. Distinguished from. Distinguished from. 자. 뭐뭐와 같다 다르다 할 때는 무조건 뒤에다 that을 써야 돼. 뭐라고? that이야 that. that. 해봐. distinguished from that. his power is distinguished from that. 해봐. distinguish. distinguish. 단어예요 단어. distinguish. different from. 자 다르다가 뭐라고? distinguish from. different from. 자 두 개는 꼭 외워야 돼. 해봐. distinguish from. different from. distinguish from. 자 구별하다 아까 뭐였어? 구별하다 discern했죠. 구별하다가 tell도 있어요. 뭐라고? tell. 어. 해봐. 너 이거 다른 거 구별할 수 있어요? 영어로. Can you tell the difference? 시작. Can you tell the difference? 원래 구별하다 뭐랬어 내가? Dis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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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Discern. 이거 썰어봐. 썰어. Discern. Discern. 이거 썰어 다른 거 알아? Discern. 코로나. Dis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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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Discern. Discern. Tell이 뭐라고? 다르다. 구별하다 뜻이 있다고요. 다시 갑니다. This power is distinguished from. 그 다음에 뒤에다 꼭 대스 써야 돼, 대. 자, 그것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자, 가지는 뭐라고 해요, 그냥? with 말고? 사람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of the. 그죠? 해봐, that of the. that of the. 가졌던 of로도 할 수 있죠? 왜? of가 뭐니까? 소속이니까. 소유지, of. 소유격이잖아, of가. 그러니까, 가졌던 of로도 쓸 수 있어. 가졌다는, 그러니까, 가지다를 뭘로 표현하셨다고? with도 가능하고 뭐야? of도 가능하다. 사람이 가졌다 할 땐 뒤에 명사 사람으로 나와요. 자, the scribe, with that of the scribes. Scribes. 그쵸? 그러니까 어때?
성령 받은 사람이, 그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을 이긴다, 이 얘기요. 그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빨만 까는 사역이 있고, 덴탈 미니스트리라 그래. 그걸 뭐라고 한다고? 농담으로 그래. 이빨 까는 사역에서 덴탈 미니스트리. 뭐는, 이거는 그냥, 이거는 화려해. 이거는 그냥, 이거는 기도에 대해서, 그죠? 기도에 대해서, 신학교 가면 진짜 많아요. 기도에 대해서 교리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뭐야? 교리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성령님을 몰라. 무슨 얘기냐면, 찰리가 언제 태어났고, 그죠? 찰리가 언제 태어났고, 찰리가 어디 학교를 갔고, 이건 잘 알아. 근데 찰리를 만난 적이 없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봐. 애기죠, 애기. 애기. 애기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아, 그죠? 애기, 애기에, 우리 애기, 그지? 애기, 내장, 기관부터, 애기의 견갑골이 얼마나 예쁜지부터 시작해서 애기의, 이건 잘 알아, 그죠? 잘 알아. 근데 이 애기를 잘 아는 사람을 뭐라 그래? 산부인과 의사죠. 산부인과 사잖아, 산부인과 의사. 근데 애기는 결국 누가 키워? 엄마가 키워, 엄마가. 그죠? 네, 엄마가 키워.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죠? 산을 옮길 만한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성령에 관한 지식을 알고, 내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알고, 내가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기가 돼야 돼요. 아기는 엄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엄마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영적 지식이에요. 가장 큰 영적 지식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 지저스 뭐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나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말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느냐. 내가 예수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이지, 불안함. 불안함. 그 불안함이 우리를 해.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그거를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경외. 이걸 두려움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야? 잠언 1장이 뭐랬어? 잠언 1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beginning of all wisdom 이에요. 그죠? The fear of God. 뭐라고?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wisdom.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 Beginning of the wisdom. 지혜의 시작이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 생각 가진 사람이 어떻다고? 모든 걸 다 이겨. 자, 이거 지식이 아니라 지혜야. 지혜는 뭐지? 지식을 아는 힘이야. 지식을 아는 힘. 지식을. 그죠? 여러분 박사들이 핸드폰 만들지 않았죠? 그죠?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각각 앞으로 21세기는 교회의 시대라고 생각해. 왜? 앞으로 21세기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뭐예요? 지혜의 시대야. 이미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이미 세상에 많이 있죠. 전공 분야가 있는 거를 함께 합쳐가지고 하는 무슨 기술? 그치? 융합기술이야. 융합기술. 융합기술을 딴 말로 뭐라 하면 잔머리. 뭐가 잘 돌아가는 사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잔머리가 결국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앞으로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야. 이게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거든. 세상은 계속 더 악해져가지고, 그지? 결국 마지막 때에 다 종말이 일어난다 하잖아. 근데 이건 세대주의자가 약간 이단적인 겁니다. 세대주의가 그게 아니라 세상은 결국은 뭐죠? 계속 악해지면서 결국 빛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는 성공이라는 말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두 가지를 꼭 얘기해. 지혜와 인격 두 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요즘에. 그치? 고객, 감동을 넘어서 고객, 졸도. 무슨 얘기야?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고객 오시잖아. 그러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거 해야 돼. 그치? 사랑이 돼야 돼. 안 되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잖아. 결국 성경적, 사람들이 계속 알고 있는 거야. 성경적이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은 살 수 없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뭐라고? 요셉의 세대예요. 뭐라고? 지금이 요셉의 세대. 바로가 뭐야? 인장반지를 빼주는 거야. 항상 모든 시대는 요셉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야곱의 시대? 지금이 요셉의 시대야.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이상한 걸 갖고 온 거예요. 세대주의가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지니까, 그지? 더러워지니까 뭐야? 다 때려치고 빨리 들어와가지고 뭐야? 주님 오실 날을, 시한부적 종말로를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세상이 더럽긴 더럽죠? 세상이 더럽지만 그 더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굴 기다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 그래서, 그리고 뭐랬어? 뭐야, 세상이 뭘 기다린다고? 피조물이 뭐야?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야? 나타나기를 고대한다잖아. 세상이 탄식하면서. 로마서 1장입니다. 세상이 탄식하면서 뭐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도 모든 회사에서 고대한다니까요? 그리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아주 좋은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격적이 돼서 뭐야? 교회가 성령을 받고, 그지? 지혜의 힘을 가지고 모든 걸 융합기술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게 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시대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야. 요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줘, 사람들이. 요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 야, 끝났어. 야, 끝났어. 여기 무슨 뭐, 이유가 뭐, 다섯 마리 나오고, 그지? 뭐, 바코드 생겼으니까 끝났다. 빨리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요런 게 다 이단들이 하는 이게, 이 사람 약올리는 거, 그래서 뭐야? 다 필요 없으니까 뭐야? 전재산 다 반납해라, 교회에다가. 그 전재산 누가 다 먹어? 교주가 다 먹잖아, 그거. 보면 교주가 다 먹어, 그거. 그래서 목사님 월급 안 받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그래서 안 받아. 자, 해봐. 그의 권위는 달랐단 뭐라? His authority is distinguished. 그래, 해봐. His authority is distinguished. 그것과 뭐야? That. 서기관들. Of the scribes. 좋죠? Of the scribes. Of the scribes. 그죠? 자, 다음에. 그때, 뭐야? Then.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남자가, 그죠? 어떤 더러운, 더러운 귀신이 뭐냐면, demon possessed야. 뭐라고? demon possessed 해봐. demon. then. 어느 뭐니? 어떤 어죠? demon possessed 해봐. possessed. 자, possessed 다른 말로 해봐. controlled. demon controlled. 오케이? demon controlled man. 자, 소리쳤다. 그렇지. shouted. 또 해봐. shouted 말고 다른 거. 응? scream. 또. cry out. 좋았어. cry out. 됐네. cry out. 좋았어. 또. 앞에 했잖아. raised his voice. 뭐라고? raised his voice.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있잖아. 빨리 우리가 준비해서 나가야 돼. 세상에.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돼. 회사도 만들고. raised voice. 응, 잘 봐. demon possessed man. shouted. 그지? screamed. cry out, raised his voice. 예수여. Jesus, 그죠? Jesus. Nazareth, Nazareth. Jesus of Nazareth. 해봐, Jesus of Nazareth.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you. 무슨 이니까 뭐죠? 자, 해봐. What do you? 이건 표현이에요. What do you? 외워야 돼. What do you? Have. To do with us. 해봐. What do you have to do with us? I have something to do with you. 원래 I have something to do with you. 관가 있다. 자, 요거 가지고 요거 해볼까? 아까 뭐랬죠? 아까 그거 맞아요. 그것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What do you care? What do you care about us? 대 그것도 뭐야? 우리의 관심 있어요. 뭐라고? What do you care? 뭐라고? What do you care about us? 대 해봐. What do you care about us? 아, 우리 뭐 관심 없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What do you care about us? 그치? 관심 없어요. 아니, 뭐야? What do you have to do with us? 표현 외워야 돼, 이거는. What do you have to do with us? 해봐. I have nothing to do with you. Have something to do야. 뭐라고? Have something to do with야. 이게 상관이 있다는 뜻이야. 해봐. Have something to do with you. 나 얘랑 상관이 있어. 뭐야? I have something to do with him. 그치? 나 상관 없으면 I have nothing to do with him. 자, 이건 표현입니다. 외워야 돼. 그거 싫은 뭐야? I care about you. 나 너랑 상관 있어. 뭐라고? I care about you. 잘했어, 아까? I care about you. 해봐. I care about you. 상관 있으면 뭐 쓴다고? Care. 상관 없으면 I don't care. 상관 있으면 care about you. 상관 있습니까? 네? This is not a business. 그죠? You have nothing to do with it. It's none of your business. 자, 당신이 오셨습니까? 당신 오셨습니까? 옛날부터 오셨습니까야? 그죠? 상당 기간에 무슨 됐어? 상당 기간. 그렇지. Have you come? Have you come? 뭐라고?
Have you come? Have you come? Have you come? 뭐라고? Have you come? 뭐뭐 하기 위하여 뭐요? To, in order to, 그지? Destroy us. Destroy us. 자, 넘어뜨리기 뭐야? 넘어뜨리다. 했잖아, 내가 어제, 어제. Take down, take down, take down, take down. 넘어뜨리다 뭐라고? Take down, take us down, take us down. 어, 멸하다 뭐라고? Destroy us. 또 뭐지? 멸하다 또 뭐야? Break down, break down, have break down, break, have a break, break. 한 번에 브레이크 하면 break, break down, break down, break us down, break us down. 그죠? 어, 오셨습니까? 뭐라고? 이러려고 왔냐? 영어 뭐야? Have you come? 이러려고 왔니? Have you come? 어. 어, 그쵸, 그쵸? 어, 계속 갑니다. 나는 압니다. I know. I know. I know. 당신이 누군지 뭐야? Who you are. 오, 잘했어, 잘했어. 어. 네가 뭐 했는지 뭐야, 뭐 했는지? What you did, what you did, what you did. 네가 뭐 했는지 뭐라? What you did, what you did. 자, 것이 뭐라, 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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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네가 말한 거. What you said, what you said. 네가 한 거. What you did. 어젯밤에 네가 한 거. 어젯밤에 네가 한 거, 네가 한 거. What you did last night? What you did last night? 그죠? 당신 누구니? Who you are? Who you are? 거룩한 분이요. The holy one. 분이 뭐랬어? 분. 분 뭐랬지? 분. Holy one. 자, 하나님이 보내신 어떻게 표현해 그냥? Of God. 그죠, 그죠. Of God. Have of God. The holy one of God. 자, 해봐. 나는 압니다. I know. I know. 자, 안다의 다른 말 뭐야? I am. 해봐. 시작. Familiar with. I am familiar with. 안다 뭐라고? Familiar, 해봐. I am familiar with. 이제 너 안 쓴다. I am familiar with. I am familiar with. 해봐. 안다 또 이것도 있어. I sense. I sense who you are. 감정적으로 안다 뭐라고? I sense it. 나 알아. 그가 그때 걔가 뭐 느낀지 알아서 I sense his feeling, right? I sense. Sense 해봐. I am familiar with. I'm familiar with. 해봐. I'm familiar with. 자, familiar에서 뭐가 나왔지? Family가 온 거야. Family. 그러니까 familiar 무슨 뜻이지? 친숙하다라는 뜻이야. I am familiar with. 자, 마귀 알았어, 몰랐어? 진짜 웃기, 진짜 웃기죠? 마귀는 알고 있다. 그죠? 진짜 마귀는 예수님 알고 있어요. 따라하자, 마귀는. 마귀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걸 알고 있다. 아멘? 어, 마귀 알고 있어요. 어, 우리만 몰라, 우리만. 그지? 어, 마귀가 가진 믿음도 안 가죠. 마귀가 가진 믿음도 우리는 없어. 그래서 아기는 거 해봐. I'm familiar. I know. I know. I'm familiar with. I'm familiar with. 어, who you are. The holy one of God. 예수님 축사하셨다. 자, 축사가 마귀를 쫓아낸 거예요. 자, 축사 영어로 뭐지? Jesus. 축사하셨다 뭐야? 몰고 나갔다. 몰고 나갔다. 어, 그렇지. Drove out. 해봐. Drove out. Cast out. Cast out. Throw out. Throw out. Throw out. 밖으로 나가게 했다. 밖으로 뭐야? Drive. 쫓아냈다. Cast 뭐야? 던져냈다. Throw 뭐야? 던져냈다. 해봐. Jesus drove out. 그 더러운 귀신. The unclean 했죠? Unclean. I'm dirty. Dirty spirit. 귀신 영어로 뭐라고? Spirit. 그죠? 푸뉴마 다이모니 아니야. 어, 푸뉴마가 뭐죠? 푸뉴마?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흉내내는 자. 오케이? 어. 그래서 귀신은요, 성령을 흉내내는 이단의 영입니다. 뭐라고? 성령을 흉내내는 이단의 영. 와가지고 지가 뭐야? 하나님처럼 나를 어떻게 해? 나를 지배하려고 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 잘 들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쇼킹한 거 이렇게 가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끝나는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야. 마귀에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돼. 어떤 영향력 있지? 마귀의 영향력 있어. 자, 마귀의 영향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슬픔이 아니에요. 마귀의 영향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아무 감정 없습니다. 왜? 마귀는 원래 존재하는 거 안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 마귀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죠. 그 마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공허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마귀 들렸다는 얘기는 막 힘들고 괴로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들렸다는 건 인생을 살긴 샀는데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마귀 들린 거예요. 그게 마귀 영향력 있는 거예요. 공허하게 사는 거. 알겠습니까? 어, 이해가죠? 이렇게 마귀의 본질을 딱 보여줘야 돼. 말씀이. 어? 여기 마귀 새끼 있었네? 이렇게 알아야 돼. 내 인생에서 이런 부분에 마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허함 안에서, 그죠? 이 아무 의미 없음 안에서
누구든지 뭐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누구든지 거기서 아 이게 마귀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 마귀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린 다 마귀 뭐라고 생각해요? 테레비가 보여준 마귀는 뭐야? 밤에 나타나는 거 있지. 그건 마귀가 아니라 영화 많이 봐서 그래. 머릿속에 그건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저급하잖아요. 마귀가 바보야? 마귀가 바보인 줄 알아? 이렇게 와가지고 막 밤에 막 가위누르고 이렇게? 그 마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저급 마귀들. 진짜 고급 마귀들은요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살게 만들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누가 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나는 거야. 허무한 시절 지나는 게 인생을 살기 살았는데 50년을 살았는데 60년을 살았는데 내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내 인생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아, 허무함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옷이 없어서 해서 어떤 일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마귀를 축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더러운 귀신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축사는 뭐야? Drop out. Cast out. Throw out. Throw out the unclean spirit. 그 사람으로부터 out of the person. 자, 나갈 때 뭐 쓴다고? Out of야. Out of the person. 그 사람으로부터 out of the person. 했지? 말씀하시면서지. 자, 어떤 게 주동작이야? 축사가 주동작이야? 보조동작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컴마 찍고 뭐 하면 돼? 그냥 컴마 찍고 뭐 하면 돼? 말씀하시면 saying. 컴마 찍고 saying that. 아, 이와 같이 뭐지? 이와 같이? Like this. 다른 말 뭐야? Like this. In this way. In this way. 이와 같이 뭐라고? In this way. 조용히 해라. Shut up. 그죠? Shut up. Be quiet. Be quiet. 나와라. 나와라. Come. 부로부터 뭐라고? Out of him. Out of him. Out of him. Come out of him. 이렇게 되는 거야. Come out of him. 그죠? 마귀가. 여러분 인생에도 마귀가 있어요. 막 영향력이. 믿는 사람은 마귀가 믿는 사람을 뭐 할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귀가 지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주인 누구니까? 하나님. 못 지배해. 오케이? 우리는 마귀 들리지 못한다. 우리는 마귀 들리지 못하지만 마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지만 뭘 뺏어갈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뺏어가지 못하지 뭐예요? 뭐예요? 우리의 사명을 뺏어가는 거야. 사명이 뭐지? 가치 있는 인생이야. 따라서 나는 예수님 자리다. 잃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꾸겨줘도 백지수표는 꾸겨줘도 백지수표다. 아멘? 백지수표는 꾸겨줘도 밟혀도 더럽힘을 당해도 백지수표야. 은행 가면 바꿔줘 안 바꿔줘? 바꿔줘. 꾸겨줘도 바꿔줘. 아멘? 꾸겨줘도 바꿔줘. 시리얼 넘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럼 바꿔줘요. 넘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넘버를 잘 기억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오케이? 시리얼 넘버만 기억하면 돼. 찢어줘도 다 모아다가 시리얼 넘버만 딱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수표 잊어먹으면 알아요? 수표 잊어먹으면 시리얼 넘버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시죠? 일부만 가서 시리얼 넘버만 기억하면 돼. 이 수표 내 번호 알아요. 번호 알려주면요. 그 번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면 시리얼 넘버만 기억하면 돼. 시리얼 넘버가 뭐다? 우리의 시리얼 넘버는 예수 그리스도야. 알렐루야. 아멘. 예수. 간단하잖아. 이름도 짧어. 예수님 이름 길어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이랬으면 기억하는데 한참 걸려요. 간단하잖아. 예수라 불러라. 아멘.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살 줄로 믿습니다. Shut up and come out of him. 따라서 마귀는 논쟁할 대상이 아니라 명령할 대상이다. 아멘. 마귀 와서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이브가 잘못한 일이 뭐지? She had a conversation with him. Right? That was the problem. She had a little talk. Hey, how are you? Nice to see you. Come here. All right. Okay. Come to the garden. Thank you. What's your name? My name is Devil. Okay. I want to talk with you. Any conversation topic? Today's conversation topic is the tree of knowledge and good and evil. 오늘의 topic은 선악과입니다. 했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 Don't have a conversation. Okay? Self-talk 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You gotta command him, right? Get out of my life. 해봐. 시작. Get out of my life. Get out of my life. 가라. Come out of my life 해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그 더러운 귀신이 나왔다. 어떻게? The unclean spirit. 해봐. Unclean spirit. 어떻게 돼? Unclean spirit. 나왔다. Came out. Came. 그 사람으로부터 came out of him. 뭐라? Came out of him. 자, 주동작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부동작은 흔들면서 그죠? 컴마가 뭐야?
ing 목적어 ed. ing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ed 전치사 명사.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ed 전치사 명사. 나 혼자 하니까 재미없어. 자, 능동이면 ing 뭐야? 뭔데면 그의 몸을 흔들면서 뭐야? shaking his body. 그래라. 그죠? 어떻게 써? shaking his body. 그의 몸을 흔들면서 나왔다. 그죠? 남대다 나왔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거 진짜 보기도 했는데, 아, 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가야 돼. 마귀가 나가면 안 되고 뭐가? 생각. 생각이. 그 사람 머릿속에, 그래서 뭐야? 생각이 안 바뀌면 나갔다 또 들어오죠. 그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 아니라 뭐죠?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딱 받아야 돼. 그래서 딱 모든 걸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셀프 토크와 메디테이션이다. 여기서 다 알고 있어. 아, 내가 셀프 토크를 진짜 많이 하고 살았구나. 나 진짜 생각이 많네. 이거 다 유괴 생각이네. 이 생각을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슬픔이 있구나. 여기 요런 게 있구나. 요런 게 흔들리네. 여기도 요렇게 됐네. 그런 걸 생각이 돼요. 그렇게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근데 이런 기도 하나가 뭐야? 쟤! 주시 없어서. 쟤! 주시옵소서. 왜 안 줘? 왜 안 줘? 없나 봐. 없나 봐. 이거 그만하라고 좀. 아주 대박. Shaking his body. Shaking his body. 아주 큰 소리. 자, 지르면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원래 지르면서 여덟 또 껌맞춰도 되죠. 어떻게 돼? 스크리밍 해도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 하면서를 두 가지를 배웠죠. 동시 동작을 이렇게 해도 돼야 되지만 어떻게 된댔어? 위드를 써도 된다 그랬지, 그지? 입 벌리고, 입 벌리고. With his mouth open 했잖아. 뭐라고? 입 벌리고? With his mouth. 모자 쓰고는 뭐야? With his head on. 그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with a big 뭐야? 소리. Voice. 해도 되고? 아니면 noise. Noise 해도 되잖아. 큰 소리. 아예 아주 그냥 자, 큰 소리가 뭐니? With a 소리가 뭐야? 소리. 큰이 뭐야? Big. 그렇지, 그렇지. 소리 뭐라고? 사운드. 좋아, 좋아. 그렇지. 이렇게 되고. 자, 큰 소리 다른 말은 뭐래? 라우드. 보이스. 자, 해봐. 보이스. 사운드. 아는 단어인데 금방 안 나와요. 그죠? 해봐. With a big voice. Loud voice. Loud sound.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자. 더러운 귀신 나왔다. The unclean spirit came out of him. 흔들면서. Shaking his body. Shaking his body. 아주 큰 소리와 함께 with a loud voice. With a loud voice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지 아닌 것을 내 마음에 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은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깨우셔서 내 생각 중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정밀 타격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 다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거짓은 공존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때 모든 거짓은 물러갈지어다.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